단 한 가지만 부족한 사람, 단 한 가지만 충족되면 완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 가지가 없어서 그들은 완전함의 정상에 다다르지 못합니다. 예컨대 어떤 이들은 신중함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잠재된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친절함이 부족해 주변 사람들을 아쉽게 만듭니다. 어떤 이들은 실천력이 미미하고 또 어떤 이들은 자제력이 부족합니다. 이런 결점들은 자기 자신을 파악하기만 하면 쉽게 고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신에 대한 알아차림을 한다면 부족한 한 가지를 채워 완전함의 정상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남에게 하소연하지 마라. 하소연은 언제나 자신의 명예를 해칩니다. 당신의 하소연을 들어주는 자가 당신에게 선물한 위안과 동정의 길에서 당신이 만나게 될 첫 번째 손님은 남들의 모욕이고 두 번째 손님은 하소연을 들어준 자의 변명일 것입니다. 때론 부당한 처우를 한탄함으로써 새로운 부당함을 유발하고 도움과 위안을 구하려다 남모를 즐거움과 경멸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사려 깊은 자는 자신이 당한 부당함이나 자신의 실수를 하소연하지 않고 자신이 누리는 존경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음으로써 친구는 놓치지 않고 적은 자신의 울타리 안에 가둡니다. 과장하지 마라. 최상급의 표현을 사용해 말하지 않는 것이 분별력의 원칙입니다. 진실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의 이성을 지키기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과장은 존중의 낭비이며 우리의 지식과 분별력을 제한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칭찬은 정도껏 해야 합니다. 과장은 거짓말과 친합니다. 과장으로 인해 사람들은 건전한 감식력을 지니고 있다는 명성을 잃게 되고 나아가 그보다 더 중요한 분별력까지 상실하게 됩니다. 말이 적을수록 다툼도 적어진다. 이야기할 때는 주의해야 합니다. 경쟁자와 함께 있을 때는 조심하기 위해 다른 이와 함께 있을 때는 품위를 지키기 위해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말을 내뱉기 전에는 언제나 시간이 있지만 이미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말을 할 때는 유언을 하듯 해야 합니다. 말은 다툼의 씨앗이 될 수도 사랑과 평화의 씨앗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불필요한 변명은 하지 마라. 변명이 필요할 때에도 필요한 것 이상으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변명한다는 것 자체가 스스로 자책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나친 자책은 자신에게도 상대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스스로 알아서 변명하는 것은 잠자고 있던 불신을 일깨웁니다. 현명한 자는 다른 사람이 의심하고 있음을 알아채지 못한 척합니다. 이는 불쾌한 일을 애써 구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보다는 자신의 행위가 정직함을 보여 그러한 의심을 불식시켜야 합니다. 항상 농담을 일삼아서는 안 된다. 적당히 절제할 수 있다면 농담은 재능이지 결점이 아닙니다. 약간의 경쾌함은 모든 것에 양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지성은 진지함을 통해 표출되며 진지함은 재치보다 더 많은 영예를 가져옵니다. 언제나 농담만 짓거리는 사람은 진지한 일에 적합하지 못하며 그는 거짓말쟁이와 같은 취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늘 익살꾼의 역할을 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중한 사람이라는 믿음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재치 있는 사람이라는 평판을 듣고 납니다. 짧은 순간에 농담을 해도 좋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진지함이 더 좋습니다. 자신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마라. 자신에 대한 이야기는 자화자찬이거나 자학 둘 중 하나입니다. 전자는 허영심을, 후자는 소심함을 보여줍니다. 이는 말하는 자를 어리석음에 빠뜨리고 듣는 자를 고통에 내맡깁니다. 생각은 자유지만 상대에게 자신의 생각을 강요할 수도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침묵의 성전에 치거합니다. 그리고 이따금 소수의 분별 있는 사람에게만 자신의 뜻을 드러냅니다. 성자가 되라. 이로써 모든 얘기는 다한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덕입니다. 미덕은 모든 완벽함을 묶어주는 밧줄이며 행복의 중심입니다. 미덕은 인간을 이성적이고 신중하고 지혜롭고 분별력 있게 가꿔주며 현명하고 용기 있고 사력 있고 정직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며 다른 이의 호감을 사고 진실되게 하여 우리를 모든 점에서 영웅답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미덕은 세 가지를 말합니다. 그것은 성스러움과 건강함 그리고 지혜입니다. 이러한 미덕만이 진실한 것이며 다른 모든 것은 헛된 것입니다. 미덕만 있으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미덕을 지닌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 사랑을 받을 것이며 죽은 후에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게 될 것입니다. 미덕을 갖춘 당신이 바로 성자입니다.